안녕. 아침이 나왔어요. 먹고 항상 이 자리에 요거트가 있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다른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다른 것도 다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그 이거 그 선생님 감사해가지고 저희 이제 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 먹을게요. 아,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따로 떨어지셨어요. 아, 다 따로 드렸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우리를 잘 자고 있구나. 우리 루이 완전 꿀피부예요. 진주 보러 집으로 가려고 해요. 조리원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건지 이제는 약간 헷갈리는. 집에 도착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어요. 진주는 자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놀아줘. 잘 잤어? 잘 잤어요?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잠깐 옷 후다닥 갈아입고 잠시 나왔어요. 간단하게 미팅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몇 번을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화장실 가셨어? 응. 아빠? 나. 아빠. 아빠. 선생님 오셨나 보다. 응. 선생님이다. 동물 같이 봤었지요.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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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강아지, 엉, 으르렁, 갈기가 있는 아빠 사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없다. 곱창 전골. 뭐 해요? 어린이가 됐나? 어린이가 됐나 우리 애기가? 진주가 붙여둔 귀여운 장난감. 귀여워. 에르메스 매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에요. 이것도 엄청 무늬가 많았었대요. 아~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파리 매장이래요. 파리 매장이래요. 이런 컬러가 나오더니
예쁘다. 그쵸, 너무 예쁘죠. 얘도 너무 예뻐. 이게 말 두 마리인데 컬러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게 요즘 엄청 핫하대. 얘도 너무 예쁘다. 더 컬러도 다 사요? 다 살 거예요. 예뻐서. 어디 가세요? 네. 아장, 아장.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가려고 해요. 진주는 피곤한지 잠들었어요. 에르메스 갔다가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에 왔어요. 일단은 밥을 먹으려고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발 맞춰. 우유 먹어야지. 그렇지. 잘 먹네. 행복해요. 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 그럴 때 있잖아요. 차에서 음악 들으면서 하늘 보면은 막 벅차게 묘한 그런 감정 아시죠? 짠! 구독자 이벤트 했던 에르메스 파바슈 목걸이 오늘 선물로 보내드리는 날이에요. 너무 행복한 날. 엔젤님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라서 더욱더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얼굴도 뵙고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향기로운 꽃을 또 선물을 하면서 따뜻한 마음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직접 가고 싶었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주까지 좀 상황을 보고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자 했었는데 제가 아직 조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눈도 또 많이 오는 상태고 해서 오늘 어저께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엄마! 아무래도 제가 아직 출산한 지 또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이번에는 아쉽게 엄마 뭐해 엄마! 이번에는 아쉽지만 향기로운 꽃과 너무 예쁜 선물들 택배로 제가 보내기에는 너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킥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엔젤님들께 직접 찾아뵙지 못한 아쉬움을 담아 그리고 감사함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엔젤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이벤트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 마음을 전하면서 직접 찾아뵙고 서프라이즈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방문 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방문 드리려고 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손편지를 썼는데요. 그냥 한 장씩 쓰려고 구매했는데 쓰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두 장으로 쓰게 되었어요. 정말 2023년 한 해 저희 아내에게 너무 많은 사랑과
감사한 마음들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제 2024년도에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원래 이제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갈 건데요. 우리 엔젤님들을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이제 한번 한 번씩 찾아뵐 수 없으니까 이 마음들을 모아서 저희가 원래 다니던 이제 보육원이라든지 기부 단체에 또 이 감사한 마음들을 모아서 이제 또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모아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대표 엔젤님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감사드리고, 지금 감사하던 말만 반복하는데 정말 감사드려서 이 말밖에 할 수 없네요. 당첨되신 엔젤님들 정말 축하드리고, 또 당첨되진 않았지만 이제 댓글로 정성껏 남겨주신 댓글들 저희가 잘 읽었고, 그 바람대로 2024년도에 정말 행복하고 자신이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끔 구독자 이벤트 할 거니까 또 다음에 또 다른 또 귀한 구독자님들과 마음이 닿길 바라요. 그럼 안녕. 집에 도착해서 진재는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에요. 혼자의 시간은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습니다. 발달하는 중이에요. 들켰다. 죽게 빼서 어제 주문해서 오늘 도착하는 항상 배송 때문에 엔젤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딱 떨어져가지고 기획전 엄청 오매불만 기다렸거든요. 서버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저도 까먹지 않게 바로 주문했어요. 사실 다 떨어져가지고 제 기획전 제가 더 기다린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잔뜩 구매를 했어요. 오자마자 뜯어서 한 포 일단은 먹고, 저는 출산해서 두 포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나 수유부, 출산 후, 수술 후에는 두 포를 먹고, 이제 일반인분들은 한 포, 초등학생도 한 포, 남편도 한 포 이렇게 드시면 돼요. 기획전은 18일 날 마감됩니다. 이번에 서버 증설이 아니라 업데이트까지 해서 확장했거든요. 그래도 다운될까봐 진짜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간당간당 잠깐 느려지긴 했었으나 그래도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오메가3 때는 훨씬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젤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자기 전에 영상을 켜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정을 낭비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작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을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받고 고민하지 말아요. 때로 놓을 사람은 놓을 줄도 알아야 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으니,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절반은 다음 이 계절에 내 곁에 남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혹시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다가 또는 내일 하루를 살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정말 굳이 거기에 감정 낭비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어차피 흘러갈 사람이니까 그렇게 조금은 넘기고 때로는 그냥 보듬어 주자고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 더 성장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